안녕하세요. 후지필름 미러리스 브이로그 초급반 4강 영상의 오디오 설정입니다. 이전까지 내용은 사진을 촬영할 때랑 어느 정도 상통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후지필름 X시리즈는 뛰어난 영상 기능을 갖췄지만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을 위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조작 방법이 시네마 카메라보다는 사진기에 가까웠어요. 처음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도 모든 것을 새롭게 공부할 필요 없이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사진과 차이점만 기억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디오는 사진에는 전혀 없던 요소입니다. 그래서 처음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이 세세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오디오는 화면과 거의 같은 비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 사운드를 직접 녹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디오가 마음처럼 제어되지 않아 속상한 경우도 생겨요.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영상 안에서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리면 영상 전체의 품질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 음악이나 효과음이 영상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촬영자의 의도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제 영상에서 오디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에는 영상을 촬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내부 마이크의 품질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영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카메라의 내부 마이크 품질도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내부 마이크와는 별도로 설치하는 외부 마이크의 가장 큰 차이는 위치입니다. 내부 마이크는 카메라 안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카메라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 초점을 맞출 때 렌즈의 모터가 움직이는 소리나 촬영자가 카메라의 다이얼을 조작하는 소리 등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소리가 녹음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할 때 음성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마이크가 소리나는 곳 가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녹음하는 상황이라면 말하는 사람의 입에 가까울수록 외부 소음이 적은 깔끔한 소리가 녹음됩니다. 원하는 소리가 있다면 카메라를 그 대상에 가까이 하면 더 좋은 소리가 당기는 것이죠. Take my hand and let's fly away to another galaxy. 그런데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면 그만큼 소리의 볼륨이 크게 당기게 돼요. 큰 소리가 나는 상황이라면 종종 듣기 불편한 상태로 녹음되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영상 촬영할 때 노출 설정을 적정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화면의 일부분이 하얗게 날아가거나 까맣게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리가 깔끔하게 기록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서 듣기 좋지 않게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디오에서 노출 설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녹음 레벨입니다. 촬영자는 녹음 레벨을 조절하면서 필요한 적정한 수준으로 소리가 기록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메뉴를 살펴보면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오디오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디오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내부 마이크 레벨 조정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카메라 내부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오디오 설정은 노출이랑 마찬가지로 오토와 매뉴얼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오토는 소리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볼륨을 조절해주지만 원치 않은 소리까지 뚜렷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뉴얼은 녹음 레벨을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카메라에 이어폰을 꽂아 직접 들으면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거는 모니터에 표시된 마이크 레벨을 확인하면서 설정하는 겁니다. 마이크 레벨은 일정 부분까지는 초록색으로 표시되다가 임계점에 가까워지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만약에 마이크 레벨이 막대 끝에 닿으면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소리를 넘어선 것으로 깔끔하지 않은 오디오가 녹음되게 돼요. 레벨을 조절할 때는 화면에 표시된 마이크 레벨 그래프를 보면서 초록색 안에서 최대 수치가 되도록 소리를 테스트하면 섬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겠어요. 사실 오디오를 가장 깔끔하게 기록하는 방법은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외부 마이크는 카메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조작 소음이 기록될 염려가 좀 적고 상대적으로 마이크의 크기도 커서 더 좋은 소리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카메라 위에 장착하는 샷건 마이크 형태 제품을 활용합니다.
샷건 마이크는 스테레오 타입보다는 마치 망원렌즈처럼 매우 좁은 영역의 소리만 기록하는 지향성 마이크 타입이 많습니다. 지향성 마이크는 주변 소음은 최소화하고 카메라 앞에 있는 대상의 소리를 주로 담기 때문에 원하는 소리만 기록하기에 좀 유리해요. 외부 마이크를 선택할 때는 전원을 따로 사용하는 제품이 좋겠어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이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좋은 소리가 기록되게 되거든요. 또 카메라의 진동이 마이크로 전달되지 않는 전용 거치대가 포함된 제품이 좋겠습니다. 외부 마이크 중에는 자체적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보다 선명하고 깔끔한 오디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기록하는 데 특화된 마이크도 있습니다. 흔히 핀마이크 혹은 라발리에 마이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보통 라발리에 마이크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무선 마이크 장비와 맞물려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무선 마이크 장비를 사용하면 수신 장치는 카메라에 연결하고 송신 장치는 마이크 쪽에 연결해서 먼 거리에도 선명하게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도 사용하지만 1인 미디어가 본인을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도 무선 마이크와 라발리에 마이크를 사용하면 목소리만 선명하게 담긴 음성을 기록할 수 있어요. 외부 마이크를 사용할 때도 마이크 레벨을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마이크의 레벨 조정은 오디오 설정 메뉴의 외부 마이크 레벨 조정 항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범위와 항목은 내부 마이크와 동일합니다.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은 외부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내부 마이크를 오프 모드로 해주는 것입니다. 좀 더 섬세한 녹음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녹음된 바람 소리를 소프트웨어로 잘라내는 방풍 필터나 저음을 잘라내는 로우컷 필터 등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겠어요. 특히 로우컷 필터는 주변 소음이 주로 포함된 낮은 음역대를 잘라내서 사람 목소리와 같은 중간 음역대 소리를 좀 더 선명하게 해줍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모니터를 보면서 촬영하게 됩니다. 노출을 확인할 때는 화면에 지브라를 표시하거나 한 켠에 웨이브폼을 띄웁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를 녹음할 때도 모니터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는 3.5mm 마이크 단자와 더불어 헤드폰 단자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지필름 XT4는 헤드폰 단자가 별도로 적용돼서 소리를 들으면서 촬영할 수 있어요. 이런 모델에는 마이크 자체에 헤드폰 단자가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자체에 헤드폰 단자가 포함된 모델은 메뉴에서 헤드폰 음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1부터 10까지 10단계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헤드폰을 사용할 때 들리는 소리가 녹음하는 소리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폰을 사용해서 녹음을 할 때도 반드시 화면의 오디오 레벨을 통해서 녹음 볼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오디오를 모니터링할 때는 주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헤드폰이 가장 좋지만 휴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음성이 뛰어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후지필름 미러리스 브이로그 초급반 4강 영상의 오디오 설정을 알아봤는데요. 오디오는 영상의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카메라와 렌즈에 투자하는 것처럼 좀 더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강의는 후지필름만의 장점인 필름 시뮬레이션과 다이나믹 레인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